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동해해본대. 아니 그냥 해봐. 야, 바로 왔잖아. 야, 야, 야. 바로 온 거잖아 지금. 야, 야, 야. 아니 그냥 해보라고. 안 돼, 안 돼. 그냥 한번 해봐. 그냥 하는 거잖아. 어, 그냥.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네 그러지만 눈을 가진쯤 와!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자, 최후의 발언 10초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진짜 빨리 끝냈어. 근데 미용실에 오락기가 있어. 그래서 키고 빨리 끝냈다. 이거 완벽한, 완전 늦었다. 완벽한 지각이네. 아니, 너무 웃기냐. 우리 김스가 오빠 이러다 늦으실 것 같은데요, 늦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찍어놨어. 이거 분명히 제작진들이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뭘 늦어, 뭘 늦어 했는데 진짜 그 사진 보니까 진짜로 아니 진짜 안 늦을 줄 알았어. 짠! 오! 갑자기! 오! 땅망대! 땅망대! 다 같이 와. 맞아. 아, 아, 다 같이 와.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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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구나 맞네. 다 맞는 거야? 다네. 야, 제작진까지 다 맞는 거야? 여기 제작진까지 다. 형, 한 50대 맞으면 안 거야. 눈 감고 있으면 한 명이 딱 때리자. 누가 때리는지 모르게. 우리끼리도 그냥 가위바위보 해서 때릴게, 형, 대신. 오케이. 그러니까 아, 내 진짜 게임을 눈 딱 감고 잘해서. 있어. 자. 아, 내 진짜 게임을 눈 딱 감고 잘해서. 있어. 자. 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붕. 어야 이게 더 무서워 이게 더 무서워 어야 너무 작은 소리다 이게 소리구나 오야 우와 대박이다 진짜 아 돌로 때려 야 아까 와 이거 야 돌로 때렸지 와 우리 진짜 잘 때린다 야 지금 형 눈물 나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아플 것 같아 방송으로 하겠네 방송으로 아 진짜 부대 씨 아프겠다 와 야 빨리 재밌네 녹화하자 아니 근데 오늘 우리가 오프닝을 회의실에 앉아서 하는데 오늘 뭐 하는 거야 우리 오늘의 포맷은 저번에 예성 시간 했던 아이디어 관찰동서 문제남 문제무남 한 사람은 문제 많은 사람 한 사람은 문제가 너무 없는 사람 아 이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나요? 네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플레이 하겠습니다 씨가 수주 멤버 6명 중에 문제남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문제 없는 남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어? 그냥 나오네. 아, 오 이거 인형으로 보장 해준다면서요? 이거 나가면 안 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방송 나가요? 근데 방송 보면 또 나 혼날 텐데 당연히 예성이죠. 예성이요? 예성이. 예성. 예. 아 본인도 본인을 뽑았어. 아 본인도 본인 뽑았어. 진짜 어려운데 은혁이? 은혁이? 은혁? 그건 저죠. 왜요? 야! 우와. 다 문제 있는 사람 다 예성이고 다 엉성이고 다 똑같구나. 어, 대박이다. 좋아요. 좋아요? 네. 이도 저도 안 될 바에는 뭐든 되는 게 저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사생활적으로는 제가 팀에서 제일 문제가 없는 멤버라고 잡을 수 있는데 제일 약 올리기 쉬운 멤버는 나니까 분명히 날 뽑겠지? 분명히 은혁 같은 놈들은 날 뽑았을 거야 약간 이런 생각? 아 좋아 평범해야죠 진짜 저는 정말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슈퍼주니어 앞에 붙는 이 수식어가
굉장히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사실. 저는 사실 안 미친 자예요. 잘 보시면 알 거예요. 저를 관찰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정말 정상이에요. 관찰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정말 정상이에요. 제일 약 올리기 쉬운 멤버는 나니까 분명히 날 뽑겠지? 자, 이제 관찰해야지. 스케줄이 없구나. 야, 은혁이 아니 그게 아니라 예성이 형 너무 스케줄 있는 날 찍었다. 스케줄 내가 없는데. 내가 스케줄 잡은 건 아니야. 아침 7시야? 오 신기해. 누구야? 아, 굿모닝. 전 아침입니다. 아 일성이야? 그거? 야 이게 아, 문제다. 진짜 일어나자마자 찍었어. 너무 핸드폰만 본다 형. 하루 종일 핸드폰. 형, 잘 잤어? 아니, 잘 못 잤어. 우리 동네는? 어, 어? 뭐야, 카메라 비춰, 의식했어. 비춰. 카메라 의식. 카메라 의식. 형, 잘 잤어? 아니, 잘 못 잤어. 너는? 나는 조금 잤어. 넌 몇 시간 잤어? 5시간. 나보다 많이 잤구나. 평소랑 너무 다른데 어. 맞네. 카메라 의식. 카메라 의식. 형 잠 좀 자. 그러다 죽어. 야, 너 어제 왜 전화 안 했어, 형한테? 네가 형한테 많이 소홀해졌잖아. 특히 2년 전에 비해서. 사랑해요. 차별이 없구나 이제. 근데 너무 힘들어. 이거 잘 불러주는 거야. 저봐 이동해 정상 아니야. 야, 얘도 정상 아니야. 이동해 정상 아니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동해 정상 아니야. 저 뭐 하는 거야? 머리 냄새 맡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이거 방송에 이렇게 하면 못 나와. 아, 아. 어 밀착 취재 들어간 거야? 뭐야? 신곡팀이 그 성공 개고 나왔더라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 예성이 원래 저렇게 웃겼냐고 그 얼굴이 되게 잘 생겨졌다고 그 얘기 되게 많이. 내가 그렇게 못 생겼을 때? 옛날에는 얼굴이 잘 안 보였던 거지. 그게 아니라 어. 나는 이미 얼굴 살을 많이 뺀 게 오래됐잖아. 근데 그 옛날에 그 얼굴 부었을 때 그 느낌이 사람들을 내리 속에 박혀 있는 거야. 아 예전에? 어 옛날에 얼굴 오히려 친구기 때문에 더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저의 외모의 변천사와 저의 노력에 대해서 그 친구는 정말 잘하는 거야. 네. 들었을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대?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거죠. 네. 만족하진 절대 하지 않아요. TV 좀 나와야지. 나왔어. 이 친구들이 우리 예고편 나온 거 보더니만 예성이가 이미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 그 얘기 아니라 얘기 담으려고. 아니, 아니 아까 얘기하다가 너가 와서 끊겼는데 요즘에 딱 이렇게 화면에 보이니까 부각되고 그 드라마 때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 되게 잘생겼다고. 와 얼굴. 야, 너 평상시처럼 해라. 나? 어, 태어나. 너랑 나랑 지금 한 10년 됐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소리야. 얘기했었잖아. 진짜야? 너 그런 얘기 잘 안 듣지. 워낙 잘생겨가지고. 너 잘 안 듣지. 잘생겼다 하니까 너 진짜 네가 되게 잘생긴 거 알지? 너 잘생겼다는데?
야, 내가 그때 나와서 우리 동이가 제일 잘생겼다고 항상 얘기하는 거 알지? 형 이렇게 잘생겼었나? 무시해야겠다. 성화 봉송 뛸 때 나 5km 정도 뛸 줄 알았는데 이거 200m밖에 안 뛰더라고. 테스트도 해봤거든 집에서 러닝머신으로. 근데 전력 질주로 뛰어도 되는 건가? 40초 안에 끊는 걸로 뛰어도 되나? 근데 성화에 불 붙은 그 불이 내가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꺼지면 어떡하냐? 형님 그리고 어제 정현 씨가 어제 타셨던 차에서 이거 떨어졌다고요? 아 진짜? 아 진짜?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었나? 야 기억도 안 나. 왜 돈 떨어졌지? 연습 끝나고 내 옷에서? 어, 돈. 응? 돈 뺏은 거야? 응? 형이 돈을 가지고 다닌다고? 동현아, 아까도 나랑. 응.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언제? 자, 가보자. 야, 보자. 가보자. 자, 갔나? 네, 앉아. 아, 잠깐만. 아, 일단 봐봐. 난 이거 진짜 내 돈이야. 떨어졌나? 예성이 형 그냥 자기 주머니 넣었어. 해외스크에 주려고 했는데. 아니 나는 흘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진짜 그냥 집에만 있어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12시에 일어나서요. 뭐 먹을 게 있나 한번 보고 TV를 봐요. 쇼파에서 그냥 계속 TV를 보다가 정말 배가 고프면 밥을 시켜 먹고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빔 프로젝터가 있어요. 그걸 영화를 봐요. 야, 이게 사람 사는 거냐? 아니 근데 혼자 있으면 뭐 주로 저렇게 하지 않아? 나랑 너무 비슷해. 나랑 진짜 너무 비슷해. 그치? 영화 보고 나면 일단 집에 와서 또 TV를 봐요. 볼 게 있으면 보고 없어도 일단 틀어놓은 넣는 것 같아. 그 소음이 좋아요. 그냥 그 TV에서 나오는. 어, 나도 항상 틀어놔 TV. 일부러 틀어놔. 어. 아 너무 뭐가 없는데 저 진짜. 진짜 저는 걱정이에요. 저 지금 저 재미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요. 나 걱정했다니까 너무 찍을 게 없어서. 라이브 방송 한번 해봐야겠다. 아, 자, 나왔습니다.